남포도 확인하고 하시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그냥 한 게 아니라 땡겨놓고 손을 넣고 남포를 확인해보는 거예요? 아니요,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 펴져 있는 상태부터 확인. 그러니까 실제로 넣으면 이런 작은 박들이 여기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. 바늘을 싹 이렇게 말려 있어요. 요게 가장 이상, 가장 평균적인 거고, 내가 똥을 빼내면, 이거 똥을 한 번, 두 번 빼낼 때, 아, 경관 여기 있구나. 이미 타겟팅 하고 가는데, 아, 경관 여기 있구나. 잡고, 이걸 잡지 않아요. 근데, 실제 난소 만질 때는. 아, 경관 여기 있구나. 요렇게만 쓰다듬어도, 아, 이거 경관이구나. 아는 거예요. 전문가. 그 다음에 요거 타고 내려가서 오른쪽 난소 이렇게 잡아요. 그럼 경관을 기준으로 이렇게 타고. 그래서 모든 직장 검사는 자궁 경관 기준이에요. 만약에 경관이 없다, 아무도 몰라요. 아, 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, 임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. 모든 기준은 첫 번째는 경관이에요. 자, 인공수정도 마찬가지, 수정란이식, 임신 감정도 모든 건 경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아, 경관을 촉지하고, 만져보고 여기 있구나. 경관 기준으로 더 안쪽에 있지, 당연히. 애기 지금 더 안쪽에 있는 거고, 자궁관이 부풀어 있는 거고. 난소도 자궁각 따라가다 보면, 밤송이가 안 거 잡히니까, 요거 만져보는 거고. 그래서 이 모든 직장 검사의 핵심은 자궁 경관이기 때문에, 그래서 첫 번째 교육 때 경관을 한 명 한 명 내가 다 잡아준 거예요.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. 이거 주입기 장착하는 줄 알아요. 까먹어도 동영상 보시면 다 있어요. 실제 한테 보면 돼. 사람이란 게 까먹는 동물이야. 근데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될 건 내 손의 감각, 경관 잡는 거. 아, 대충 이게 경, 이렇게 생긴 게 경관이구나. 이 정도 두께구나. 라는 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. 왜?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. 전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그러면은 냉이집이 부풀어 오르면 수정 확인할 때 냉이집 확인하잖아요. 예. 네.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? 애기집이 부풀어 오르는지, 이게 수정 안 된 자궁각인데, 40일 정도 되면 이 우측 자궁각이 요거 두 개 합친 것만큼 돼요. 이렇게. 여기 우측은 이만해지고, 네. 왼쪽은 이만해요. 왼쪽, 오른쪽이 네. 비교보면 이렇게 바로. 네. 사실 이거는 지금 굵기가 비슷하잖아요. 네. 이게 지금 뒤집혀 있어서 그렇지. 비슷하잖아요. 그럼 이 우측에 만약에 착상됐다 그러면 이쪽 게 이만큼 더 커져 있는 거야, 이만큼. 지금 요 뒤에 보면 그거 잘라놓은 거 있어요. 실제로 이게 임신 40일인가? 50일짜리야. 50일짜리를 더 주장해서 우리 얻어서 사진, 이 생식기만 떼내서 보면 우측 자궁각이 이만큼 큰 거야. 좌측은 요만해요. 두께 차이 봐요. 어마어마하죠? 이걸 손으로 만져서 모른단 말이야? 그럼 대본 손 보면 바로 티가 나겠네요. 티가 나죠? 근데 왜 모를 수 있어요? 왜?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 네. 모르니까. 그러면 사람이 직장 검사했을 때 만지는 위치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. 전체 부분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만져요. 그럼 요걸 만져서 이 안에 물찬, 양수가 물찬 텐션 통통 두드려 보기도 하고, 아, 요 정도구나. 그 다음에 50일, 40일 넘어가면 내 손 안에 다 안 들어와요. 뭐가? 이 자궁각이. 이 자궁각이 내 한 손에, 지금은 한 손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만, 지금은 들어오는데, 한쪽 자궁각 두 개로 커져 있어. 이거 내 손에 다 못 찔 거 아니야. 아, 그럼 들어있네? 라고 판단하고 임신 감정하는 거예요. 촉진할 때는. 그 다음에 총파로 검사할 때도 여기 딱 갖다 대는 거예요. 이 자궁각에. 그래서 요거를 째서 보니까 실제로 요 안에 태아 있죠. 양수 있고. 이 태아의 체장을 재니까 이 옆에 1.5mm 튜브 있는데 이 튜브가 4cm예요. 4cm 되면 여기 보면 45일이 태아 체장이 3.2고 60일이 6.4니까 4cm면 얼추 50일이 맞죠.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는 감정하려면 어렵다. 왜? 가만히 있지 않거든. 이 생식기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, 바로 앞에 있을 수 있고, 왼쪽에 있을 수 있고,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, 처질 수 있고, 펴질 일은 없어요. 둘둘둘둘 말려서 막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, 만약에 바로 앞에 다 이렇게 몰려있을까, 진짜. 몰려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내가 똥을 계속 뺐으니까. 근데 넣으면 없대요. 아무것도 안 잡힌대. 그럼 뭐라냐면 자궁 경관이 없느냐? 자궁 경관을 잡아요. 왜? 그게 기준이 된다, 그치? 그럼 자궁 경관 찾다 보면 이게 다시 다 딸려오는 거야. 피면서 들어가요.
그다음에 이제 날짜를 놓고 가는 게 이제 만약에 한 150일 넘어갔다. 자궁 경관을 잡을 수 없어요. 왜? 이런 느낌이에요. 손 놓으면 주천에 있어가지고. 깔아 놓는 거. 경관이 못 잡아. 왜? 이만한 수박 한 8kg짜리, 4kg짜리, 이거 6kg, 8kg짜리 말한 게 저기 무게에 물려서 치워져 있는데 이거를 그 뭐지? 어미 그 껴있는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내 손으로 한 손으로 8kg짜리 땡긴다? 불가능해요. 못 만지는 거야. 역으로 그럼 이게 안 잡혔을 때 임신 실적 하는 게 큰 거예요. 아, 그래서 모든 기준은 뭐다? 경관의 기준입니다. 임신 감정도 마찬가지인데 임신 감정 원래 수의사 영역이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. 그래서 이몽수정은 일단 이몽수정 배우고 난손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고 왼손 넣으시는 분은 팔이 안으로 붙고 바깥으로 붙고 힘드니까 오른쪽 난손 잡기 쉬운데 왼쪽 난손 잡기 어려워요. 그래서 수정사 수정사 의식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물어보는 게 야, 대단하다. 나는 오른쪽 난손 잡겠는데 왼쪽 난손 못 잡겠다고. 수정란 이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왼쪽 난손, 오른쪽 난손 다 못 잡는다 그러면 이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. 난손은 무조건 다 왼쪽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오른쪽도 잡을 수 있어야 가능한 거죠. 그럼 이건 뭐야? 이거 뭘까요? 대남포. 이건 없잖아. 그럼 오른쪽은 이렇게 해서 잡으면 실제로 쉽게 잡히는데 왼쪽은 내가 팔이 이렇게 안 꺾이기 때문에 어려워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자궁 각을 동체로 이렇게 들고 손을 탁 놓으면 지금은 떨어지잖아요. 근데 저 실제로 살아있는 손을 이렇게 딱 놓으면 손을 딱 놓으면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. 그럼 요거 다 당겼다가 버뜩 왼쪽을 잡으라고. 왼쪽 그러니까 뭐든 아무거나 다 잡고 끌어당기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오돌토돌하고 만져지니까 아 이게 난소구나. 좀 확 떨어지는 게 아닌가 보네요. 확 안 떨어져요.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당겼다가 통놈이 탁 떨어지잖아. 이렇게 안 떨어져요. 실제로는 약간 무중력처럼 천천히 떨어져요. 이렇게. 그래서 더 쉬운 거는 이제 난소를 만지는 사람이 다 만졌어요. 손을 놓으면 탁 온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돌아가니까 그 다음 사람이 탁 넣어서 만지면 바로 앞에 딱 있는 거예요. 잡기 쉽게. 나포 터뜨리고 싶다. 내가 만져보다 돌기 생긴데 여기를 꽂히는 거예요? 뭘 꽂아요? 나포 터뜨리면은 터뜨릴 때는 이렇게 잡아서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? 요걸 잡아서 터뜨리면 되냐고? 네. 이거 왜 터뜨려요? 이거 수정해야지. 요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우측에 치우쳐서 쏘면 좋아요. 그럼 요거는 7일 뒤면 여기 터져서 암울거든.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배란대기 이거 배란대기 그 직전이에요. 그러니까 요런 멜간 조직이 아무것도 없는 조직이 갑자기 벙 하고 터지진 않는다는 거예요. 여기 난포가 대난포가 있잖아요. 얘가 터지기 위해서는 요런 분화구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푹 하고 터져 나가는 건데. 터져나가고 암 오는 게 황체예요. 그 황체를 만질 수 있어야지 이식할 수 있는 거고.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모든 기준은 이 경관이 기준이라는 거. 그래서 이제 또 소를 한 번씩 경관 통과 한번 해보세요.